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엔 여성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문제는 아픈 구석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촉망받던 장남은 요절했고 차남은 갖가지 구설에 오르내렸습니다. 이어서 서채리 기자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승리 연설에서 아내를 향한 고마움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Joe's a mom, a military mom, an educator. She's dedicated her life to education. Joe's gonna make a great first lady. 2009년부터 8년간 부통령의 아내, 세컨드레이디였던 바이든 여사는 부통령에서 불을 가리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리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남편에게 달려든 지지자를 온몸으로 밀쳐내는 등 참모형 내조로 유명한 바이든 여사. 투표 당일에도 당찬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When we come together, everything is possible. Are you ready to win? And are you ready to tell Donald Trump you're fired? 영장문 교수로 일하고 있는 바이든 여사는 최초로 일하는 영부인이란 수식어도 얻게 될 전망입니다.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에겐 아픈 손가락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해군에서 불명예 제대했고 형이 암으로 숨진 뒤 형수와 교제하는 등 사생활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y son, like a lot of people we know at home, had a drug problem. He's overtaken it. He's fixed it. He's worked on it. And I'm proud of him. 승리 연설에서 가족들은 함께했고 부자는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